와이파이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자, 한번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저 여기 보면 우리 실리젤로라고 해가지고 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통젤, 하나, 두 가지는 병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젤들을 가지고 위에다가 파우더를 올릴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잘못했어. 파우더 전용 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파우더를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샵에서 미러 파우더를 하고 나면 탑젤 위에다가 우리가 파우더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잘 깨지기도 하고 사실 금이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튕겨져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젤은 이렇게 두 가지, 병젤이 있고 통젤이 있고 해서 요두 가지의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왜 요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 차차 하나씩 해가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우리 요거 할때 광이 조금 더잘날수 있는 스펀지를 이제 우리가 런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펀지가 나올 건데, 그 스펀지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이제 조금 더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유코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부산 센터에서 또 구입을 하시면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샵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샵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어봐 주시면 카톡으로 또 대답을 다 해드리고 통화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핑크 젤을 깔았어요. 실리젤로라고 하는 요 젤을 핑크를 깔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와이파이가 문제가 있어서 좀 튕겨서 다시 들어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파우더가 있어요. 세 가지 파우더가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자,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한번더 볼게요. 피부에다가 약간 파란빛이 도는, 푸른빛이 도는 아이.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아이. 자, 그 다음에 약간 그린빛이 도는 아이. 이렇게 그린빛이 도는 아이. 그 다음에 핑크빛이 도는 아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라데이션도 할수 있고, 파우더로 그라데이션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색도 올릴 수 있고, 바탕의 색이 어떤 게 깔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와 우리 실리젤로 젤세 가지. 자, 요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리젤로랑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이든 위에다 파우더를 올리든 할 건데, 요세 가지 아이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믹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세 가지만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칼라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칼라젤과도 같이 믹스를 해서 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파우더 자체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되게 고와요. 되게 곱거든요. 사이사이에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 고운데, 제털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고운 파우더들이 그라데이션이 됐을 때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올라온다는 거, 그거를 조금 아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고, 자, 우리 이렇게 파우더 또네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또 차차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믹스를 해볼 텐데, 저희가 라방이 사실 앞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스타일로, 좀 지겨우실 수가 있으시니까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용을 할 건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연 원장님. 우리 위에 필름이 올라가면서 오로라를 또 내는 거 분명히 앞에서 또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랑 좀 비슷한 아이가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그런 빛을 좀더 많이 내고 싶다면, 요두 가지 중에 마지막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는데,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 말고 얘를 위에 올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핑크 가지고 핑크를 이렇게 6번 브러쉬에다가 올렸어요. 6호 브러쉬에다가 탕탕탕탕탕 올리고 조금만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탕탕탕탕탕탕탕탕. 자,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은 알갱이가 약간 살아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록빛 나는 아이 탕탕탕탕탕탕탕탕 초록빛 나는 아이를 또 탕탕탕탕탕탕 하고 또 핑크 살짝 탕탕탕탕 이렇게 올려줘요. 위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자, 핑크랑 약간의 그 연두색 빛 나는 아이를 가지고 해두고 얘를 쫙쫙쫙쫙 밀어요. 이렇게 밑으로 쫙쫙쫙쫙 밀면 정말 작은 양으로 완전히 커버를 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지금 다르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핑크에서 약간의 연두빛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밑에다가는 요런 지금 실리젤로에 핑크를 깔고 거기 위에다가 우리가 실리젤로를 올려볼 거예요. 실리젤로 여기 투명한 아이를 올려볼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흐르는 완전 줄줄줄줄 흐르는 아이는 아니에요. 약간의 띡함을 살짝은 가지고 있지만 브러쉬가 되게 미끄럽게 잘 내려가는 스타일.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요 아이를 가지고 이제 발라볼 건데 그 위에다가다 또 파우더를 다시 한번더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허당공주님과 그다음에 땀땀. 딴따님, 그 다음에 소영님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실리젤로 요 투명 아이를 위에다가 한번 발라줄게요. 자,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우리 5호 브러쉬가 있으면 되는데, 이 5호 브러쉬를 알콜에다가 충분히 풀어주세요. 알콜에다가 충분히 푸셔서 브러쉬가 부들부들하게 풀릴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제가 옆에 이제 알콜로 이렇게 풀고 있어요. 자, 5호 브러쉬가 필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핑크 지금 발랐잖아요. 자, 요 실리젤로 투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젤로 나온 아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얘네들은 파우더로 전용으로 할수 있는 아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또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핑크를 깔았어요. 핑크. 요 핑크 아이를 깔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파우더를 이세 가지 중에 요 마지막 아이는 일단 보류하고 이두 가지 아이를 사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얘는 결이 생기는 아이예요. 일부러 결이 생기는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러쉬 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사선으로 해도 되고 일자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브러쉬 결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발라주세요. 여기서 자, 팁은 뭐냐면 자, 여기서 바로 쭉 내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꾹꾹꾹꾹 남겨두고 밑에서부터 내렸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모양이 될수 있지만 지금 내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아이가 이 모양이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그래서 끝까지 일자로 쭉쭉쭉쭉 해서 큐티클 라인에 큰 뭔가 그런 무늬가 없을 수 있도록 일자로 한 번에 내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나올 수 있도록. 바탕 파우더 문질하실 때 실리젤로 발랐어요. 실리젤로 핑크 사용했어요. 실리젤로 핑크 사용했어요.
그래서 파우더가 잘 붙을 수 있고 얇게 붙을 수 있고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리젤로 세 가지 색깔 중 핑크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을 한번더 위에다가 올려줬죠. 그래서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요 필름을 올리기 위해서거든요. 필름이랑 같이 약간의 그런 오로라 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투명을 발라줬어요. 그죠? 자, 투명을 발라주고 나서 30초에서 1분 큐어를 할게요. 그래서 30초 큐어 해도 사실은 잘 되고요. 1분 큐어 해도 잘 되고요. 아까 전에 대전 라방에서 또 이렇게 1분 30초인가? 1분을 했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분 뭐라고 했지? 30초 아닌가요? 아, 1분 아닌가요? 이랬나? 근데 조금 더 큐어를 많이 하셨는데 왜 길게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눈에 보일 만큼 그게 막 엄청 다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상관이 없으시니까 내가 큐어를 한 30초 이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빛깔이 이렇게 빗살 무늬가 약간 났죠?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사용 안한이 파란빛 있잖아요. 파란빛을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파란빛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센터로 해가지고, 통통통통. 이렇게, 통통통통. 자, 그래서 나는 핑크빛을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럼 핑크 조금 더 섞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연두빛을 조금 내고 싶다. 연두빛 조금 섞어주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색깔을 또 섞어서 올렸어요. 그죠? 세 가지 색깔을 또 섞어서 올리고, 또 문질문질문질. 자, 이렇게 하면, 빛깔이 완전히 이렇게 또확 맞죠? 위에 조금 더 레이어드가 됐어요. 이렇게 딱 살아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름을 붙여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는데, 이게 사실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색깔이, 우리가 한 가지 색깔을 쓴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썼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빛을 조금 가려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진짜 이너 완전 이너 느낌 그런 느낌을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필름 붙이잖아요, 그죠? 필름 실리젤로 투명 같은 경우에는 1분 큐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큐어를 해보니까. 자, 그러고 우리가 필름을 좀 미리 잘라놓을게요. 필름을 자르실 때는 조금 짧게 이렇게 잡으시고 해주시면 좋은데, 중간은 조금 넓게 해주시고요. 손톱에 진짜 시술을 하실 때는 양쪽 옆은 너무 두껍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연장한 손톱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손톱이 조금 짧으신 분들한테 시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연장한 손님보다는 짧은 손님 손톱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각을 조금 없애주는 거예요. 큐티클 라인을 조금 잘라주세요. 이렇게. 큐티클 라인을 이렇게 만져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오른팔. 얘는 이 아이의 오른팔이고, 얘는 중간에 들어갈 거니까 일자로 두고, 그다음에 얘는 이쪽 왼팔이죠. 막 그거 같네요. 두목 얘기하고 이런 거 같네요. 자, 얘는 이 아이의 왼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을 조금 큐티클 라인을 맞춰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게 조금 맞춰주세요.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봤을 때 연장을 한 손톱 같은 경우는 그냥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일반 손톱을 하실 때는 여기 위에 큐티클 부분을 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려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잘라주시고 시술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확 갖다 붙으실 거예요. 큐티클 라인이.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가 탑을 위에다가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우리 샵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사실 이게 유지력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지력을 이제 맞춰 주실 때도 아래에다가 조금 우리 그 단단함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 위에다가 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바로 베이스 바르고 실리젤로 바르고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베이스 바르고 밑에다가 베이스를 좀두 번을 해주던지, 필수굿을 조금 도톰하게 약간 올려주고 나서 시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목. 멍 때리다 빵 터졌어. 맞죠? 오른팔, 왼팔. 자, 하고, 자, 얘도 이렇게 큐어 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이렇게 딱 붙었을 때도 여기 옆에는 남지만 손톱에다 했을 때는 이렇게 세줄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필름은 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넘치게 되면은 유지력에 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로라 빛이 같이 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네네, 베이직실 바르고 한 거예요. 베이직실 바르고 했고요. 그리고 붙여주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붙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중간부터 띡 붙이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젤이 여기 위로 올라가 버려요. 여기 위로 이렇게 넘쳐버리거든요. 그렇게 넘쳐버리게 되면은 원장님들이 또 당황하는 일이 생기죠. 이거 위에 어떻게 해치워야 되지? 그러면 그게 또 넘쳐버리게 되면은, 그거 막 니퍼로 자르면 니퍼 또 이나가고, 니퍼를 살리자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이걸로 또 오버레이를 하자니 또 너무 많이 혹처럼 튀어나와 버리면, 얘를 또 제거하는 시간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니까, 꼭, 필름을 붙이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차례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하고 쭉 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로라 빛이 중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저 필름을 저렇게 붙여서 안에 있는 미러 파우더의 느낌이 좀 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되게 기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미러 파우더도 너무너무 예쁘고 조금 더 많이 고급스러운 그런 고기 진짜 비늘 느낌, 이너 비늘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이 필름과 함께 레이어드하면서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손톱을 입체감 있게 만들기라는 게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입체감 있게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 두껍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화일로 끝에를 이렇게 갈아주죠. 갈 때도 화일을 조금 더 이렇게 눕혀서 안쪽으로 화면에 가린 게 아니라 화면을 가릴 만큼 제가 많이 안으로 눕혔어요. 안으로 눕혀야지 돼요. 그래야지 필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으셔서 그것 때문에 리피팅이 일어난다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끝은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주시고. 그래서 요 끝이 완전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엣지 정도는 살짝 갈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하죠. 탑재를 하는데 탑재를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베이직실로 올리시고 나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저희는 파우더를 한번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베이직실을 저는 한번 레이어드를 오버레이처럼 좀 하고 할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 자, 그런 다음에 약간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여기. 그러면 셀프 레벨링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끝에 엣지, 여기는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뚱뚱하지 않도록 해주고 바로 큐어. 조금 머무르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똥똥똥똥똥똥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전히 커버돼요. 정말 얇죠? 원장님들이 우리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필름 붙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꺼워지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필름, 앞뒤 구분,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필름을 붙이실 때요, 중간은 조금 넓지만, 양옆으로 오른팔, 왼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얄쌍하게 해주시는 게 손님한테는 사실상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볼 때는 이거를 연장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필름을 올리고 거기다 오버레이를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손님 손톱에다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른팔, 왼팔은 조금 더 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좀 안정감 있게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필름 구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필름을 보면 약간 불투명해요. 이렇게 약간 불투명해요. 근데 얘 여기 앞에 보면 완전히 광이 나요. 광이 완전 이렇게 나죠. 그래서 광이 완전히 나는 아이가 앞에, 멍청한 아이가 뒷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좀 기억하기 되게 쉽죠. 멍청한 아이가 뒷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탑을 바르잖아요. 탑을 좀 얇게 바르시는 거야. 얇게, 얇게, 얇게 바르는 거야. 이렇게. 얇게, 얇게 탑젤을 좀 발라주세요. 자, 하드논 와이프 탑, 하드논 와이프 탑으로 얇게 발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큐어할게요. 자, 그래서 뭔가 라이브 방송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두꺼워 보이는 느낌 이런 거 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눈치는 바로 딱 이렇게 있으실 거거든요. 제 생각인가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로 생각한 거는 다른 원장님들도 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필름의 두께, 넓이 차이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 넓이를 어떻게, 맞추신가에 따라서 여기가 뚱뚱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딱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완전 오로라 이런 느낌이 완전히 나죠. 넓게 하게 되면 당연히 예쁘기는 해요. 넓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유지력이라는 거 그리고 손톱에 그런 고조라는 건좀 생각은 하고 가야 되는 건 솔직히 맞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로라 빛이 조금 더 연두빛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파란빛이 났으면 좋겠다면 같이 한번더 내주는 거예요. 우리 6번 브러쉬로 한번더쓱그 다음에 파란빛 쓱. 그래서 한번 완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쫙. 그래서 한번 싹 털어 주세요. 자, 6호 브러쉬로. 완전 더 깊어졌어요, 그럼. 우와. 그죠? 탑젤을 해볼게요. 탑젤을 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나와요. 네, 원장님들이 사실은 우리 미러 파우더 되게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타사에도 뭐 사실은 싼 것도 많고 진짜 뭐 너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너무 넘쳐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다이아미 찐팬이시거나 진짜 다이아미 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유용한 건 뭐냐면 진짜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장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러 파우더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느낌의 오로라가 나는 아이들은 사실상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퀄리티가 직접 보시면 정말 너무 다르다는 거 많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큐어하는 동안 한번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젤이 3개가 나왔어요. 젤이 3개가 나왔고 하나는 통제, 2개는 병제.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이 있는 베이스로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고 그 아이 위에 이제 요 클리어 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어 젤로는 질감을 살리는 아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얘네들은 베이스로 색깔을 조금 더 톤을 맞춰주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파우더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 둘, 3개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컬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을 느낌 아이. 자, 얘 한번 볼게요.
요게 진짜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쫙 돌려볼게요. 안에 요렇게 깊이감 있는 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을 조금 더 깊이 살려내면 훨씬 더또 많은 다른 느낌을 또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되게 얇아요, 두께가. 두께가 진짜 얇게 나오거든요. 제가 기존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 팁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기존 팁과 얘네 두께 차이 한번 보세요. 너무 얇지 않나요? 진짜 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가미 같네요. 아가미. 필름 위에 베이직실 후, 미경화 제거 후, 파우더 한번 더. 필름을 하고요. 그 위에 베이직실을 하고, 미경화 제거는 안 했고요. 글라스 탑젤. 저희 논화이프 탑을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파우더 한번 하고, 탑을 또 바른 거예요. 근데 너무 얇죠? 요렇게. 그래서 한번더이 안에 있는 느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직접 봐야 되는데, 정말 얇게 나오죠. 이렇게 시술을 저는 좀 손님용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요런 부분들은 좀잘 챙겨서 해보시면 너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에다가 올려볼까요? 손에다가, 이렇게. 결을 조금 더 많이 주셔도 되겠죠? 우리 그 서크디님 같은 경우는 결을 좀더 많이 주신 거. 결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을 조금 더 많이 줘서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다른 거 가볼까요? 자, 실리젤로에 우리 약간의 요런 살구빛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 살구빛 위에다가 우리가 가을 컬러 아이들을 조금 더 올려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을 컬렉션으로 나온 아이들 한번,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은빛. 그다음에 브론즈.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 일본이신가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요렇게 나왔어요. 눈에다 발라도 장난 아니겠는데? 그죠? 예쁘겠네요.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근데 요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저도, 뭐야? 예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직접 한번 올려볼게요. 너무 멋스럽게 나와요. 진짜 안 뭐라 해야 되지? 좀싼티안 나는? 되게 고급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가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발림성도 너무 좋죠. 프렌치랑 요런 것도 다 가능해요. 프렌치 가능하고, 그리고 앞에 우리 라이브 방송 오늘 계속 있었으니까, 뭐,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장님들이. 자, 이렇게 바르고. 원장님, 그러면 그 세트로 제가 잘 놔두겠습니다. 오늘도 주문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아이들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요세 가지로 한번 먼저 사용을 해보고, 얘랑 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얘랑 얘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약간 가을 톤 나도록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먼저 골드. 자, 이렇게. 6번 브러쉬로.
해주고, 브론즈 같은 아이. 이거 뭐라고 하죠? 이 색깔을. 그 다음에 약간 파란빛 나는 아이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두고, 자, 이렇게. 지금 그냥 막 해놨죠? 젤은, 베이스 젤은 아니고요. 이제 이 파우더가 잘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전용 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색깔을 섞으니까, 여기 파란빛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파란빛과 골드가 섞인 느낌. 안녕하세요. 파란빛과 골드가 이렇게 섞인 느낌으로 이렇게 나죠. 이집트 컬러. 근데 지금 여기 색이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고급진 느낌. 얘를 좀잘 이렇게 오묘하게 잘 섞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우리 아까 전에 실리젤로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오호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한번더 위에다가 올려보는데 조금 더 결지게 한번 해볼게요. 결이 조금 더 심하게 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붓을 눌러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내가 많이 지게 하고 싶으면 브러쉬를 좀더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옆으로 해줘도 되겠죠? 자, 요렇게. 빗살 무늬로. 자, 요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큐어를 1분 정도 할게요. 아이고, 손으로 찍어버렸네. 자, 다시. 자, 양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할까요? 잠시만요. 중간에 조금 좀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양을 좀 많이 주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 보이죠? 아까보다 훨씬 더 조금 더세 보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1분 정도 큐어를 할게요. 1분 큐어를 하고 있는 동안 위에 이제 파우더가 올라갈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파우더하고, 그다음에 약간 하늘빛이 나는 아이랑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그쵸? 가을에는 진짜 이런 컬러, 이렇게 포인트로 주기도 너무 예쁘고, 또, 이 펄로 프렌치나 딥프렌치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큐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요거는 하드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깔아주시고 위에다가 올려져서 오버레이나 탑 요렇게 하시면은 유지력은 진짜 잘 가실 거예요. 자, 투명 실리젤로를 통제를 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6호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푸른빛을 여기다가 약간 하늘빛이 나는 아이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골드 조금 더그 다음에 브론즈 아이를 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슈. 이렇게 할때 너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너무 고와, 진짜. 완전 곱네요. 어떤 무늬를 해도 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매듭 같다, 매듭. 그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빛이 강해가지고
약간 파란빛, 골드, 여기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와우. 되게 예쁘다, 진짜. 자, 이렇게. 진짜 펄의 퀄리티가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 필름을 또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을 또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아까 전처럼 우리 오버레이 식으로나 아니면 레이어드 하면 또더 되게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필름을 짧게 잡아서 이렇게 짧게 잡으셔가지고 딱 자르면 훨씬 더잘 잘려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오른팔 왼팔 자른 거 기억나시죠? 오른팔 왼팔 잘라서 위에 귀퉁이 이렇게 없애신 거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면 좋아요. 그걸 해주시면 훨씬 시술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팁이니까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베이직실. 베이직실로 이렇게 발라주고,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필름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반짝이는 아이와 여기 멍청한, 뒤에 약간 멍청한 것 같은 느낌이랑은 다르다는 거. 자, 위에서부터 붙여서 밀착 완전히 식혀주시고.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큐티클 라인이 지저분하지 않게 잘 뜨지 않죠? 자, 우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필름과 사선을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필름과 사선을 좀 맞춰주시고, 양쪽에 한 3개 라인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여기에 약간 이렇게 귀퉁이는 오른팔, 왼팔은 잘 잘라가지고 쓰시는 게, 부착을 하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저는 손님들 할때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이제 해요. 그래야지 큐티클 라인이랑 이런 데가 이제 뜨지가 않으시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붙이고 나서 큐할게요. 자, 질문 있으신 건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한번더또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통젤, 요건 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너무 좋은 통젤이고요. 얘네 두 개는 우리가 베이스나 그다음에 색깔을 좀 받쳐서 쓸수 있는 파우더 전용 젤이라고 사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젤, 요 파우더가 네 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명한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믹스해서 색깔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뜯으면 색깔이 골드에다 이거 더 예쁘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우리 앞선 조금 갈아주셔야 되죠. 필름이 바깥으로 토하지 않도록 약간 안으로 숙여서 필름을 앞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갈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 털어주시고, 통통통통 털어주시고, 그래서 필름을 위쪽부터 아래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전혀 튀어나온 거 없이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베이직실하고 탑젤 하셔도 되고요. 탑젤 조금 두껍게 올려주셔도 되는데, 또 살롱에서 우리 유지력에 대한 거는 또 되게 많이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가 조금 있을 수 있도록 베이직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끝선 항상 이렇게 꼭 마무리 잘 해주시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통통통 해서 올려주시고. 자, 요렇게 하고 큐어 바로 할게요.
요즘은 색깔을 진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은은한 색깔들을 이제 여러 번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더 전문가스럽게 네일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머메이드 파우더, 그다음에 그냥 파우더로 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금 더 입체적인 이런 느낌을 같이 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좀더 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검정에다가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검정에다가 하면 또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쿨키즈나 이런 거에도 하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탑젤을 발랐죠? 탑젤을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실리젤로를 한번더 넣어볼게요. 자, 탑젤을 했어요. 노나이프 탑젤 한 거에다가 이제 중간에 살짝 이렇게 조금 더 광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필름 밑에도 베이직실 깔고 필름 붙이고 베이직실 다시 올 그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잡히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파우더를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리면 훨씬 더 깊이감 있도록 파우더가 완성이 좀 되세요. 이게 근데 좀 화면에는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 화면에 딱 잡히면 너무 좋은데 뭔가 이건 직접 좀 봐야지 예쁠 것 같아요. 직접 봐야지 예쁠 것 같고, 안에 오로라 느낌이 훨씬 더 풍성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안에 이렇게 오로라가. 자, 그래서 두개 했고, 얘도 한번 헛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로라가 이렇게 비치는 골드. 골드가 근데 되게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이 되게 예뻐요. 그런 느낌으로 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보일까요? 약간 파란빛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올리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아이를 좀 깔고 하면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자, 검정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맞죠? 잘 보이죠? 다행입니다. 잘 보인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라젤을 하고 하면 또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칼라젤 위에다가. 혹시 앞에 우리 라방 할 때도 칼라젤에다가 하는 거 하셨었나요? 다른 누디 칼라젤이나 이런 거에는 하신 건 보셨죠? 그죠? 제가 그걸 다 시청을 못 해가지고. 검정색을 이렇게 깔아볼게요. 두 번을 깔아야 될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진하게 수줍은 하양이랑 코니젤로로. 수줍은 하양도 예쁘죠. 아무래도 샵에서는 이런 투명한 느낌을 하시고 싶은 분도 있지만, 러브 포엠에다 해도 예쁘고. 근데 이제 검정에다가는 한 분도 안 하셨죠? 한 분도 안한거 보여줘야 되겠네. 한 분도 안한거 보여줄게요. 궁금하잖아요. 검정이 좀 진하고 또 예쁠 것 같다. 샵에서 또 쓰기가. 약간 똥파리 색깔. 자, 검정 이렇게 깔았죠? 맞죠? 블랙 궁금하죠? 맞죠? 저도 뭘 하면 블랙이랑 화이트가 제일 궁금해.
근데 약간 이런 건좀 화려하게 가야 되니까 검정이 좀더 예쁘죠. 검정이 하면 똥파리 생각나오죠. 그래서 투명한 실리젤로로 약간 면을 느낌을 줄지 그냥 실리젤로를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색깔을 올릴지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의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해야 되니까 실리젤로를 올려봅시다. 실리젤로를 이 투명을 올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도 필름을 올리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서 일단은 바를게요. 일단은 발라서 결을 조금 줄게요. 특이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얇고, 여기는 조금 양이 있도록 해주고, 그런 다음에 살짝 붓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어주니까 더 예쁨. 미쳤쇼. 괜찮은데? 그죠? 붓을 세워가지고 좀더 결을 많이 줬어요. 약간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거 같이 스크류바 같이. 자, 이렇게 하고 1분 할게요.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필름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 그 저거를 올려봅시다. 약간 두껍게 올라가면 안 예쁠 것 같으니까 얘를 파우더를 여기 뚜껑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뚜껑에다가 파우더 여기 우리 스펀지가 또할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스펀지로 또 한번 해볼게요. 결 없는 클리어 실리젤로가 없는데 하드논탑 써야 하나요? 아, 그게 결이 없어도 되는 걸 하시는 거면요. 우리 필소굿도 되게 잘 돼요. 필소굿. 필소굿을 30초 정도 큐어를 하고 알콜로 좀 제거를 이렇게 딱그 미경화를 해주시고 나서 거기다가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필소굿을 레이어드 혹은 오버레이를 해주고 탑재를 하면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결이 없는 아이는 필소굿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결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결감을 낼수 있는 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자, 보이시나요? 오, 나사 같은데? 자, 요렇게 해주고. 자, 파우더를 뚜껑에 있는 아이. 뚜껑에 있는 아이를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주고. 쓱! 그런 다음에 또 뚜껑에 있는 옆에 친구 아이 쓱. 들리시나요? 미쳤는데? 너무 예쁜데? 문지를수록 더 예쁜데요? 이거 똥파리 아니야. 똥파리가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지? 너무 예쁘다. 미쳤슈. 너무 예쁘슈. 오, 붓 세워서 하니까 너무 예뻐요. 맞죠? 와우. 진짜 예쁜데? 이거 똥파리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잠깐만, 이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와우. 너무 예쁘슈. 그죠? 붓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오호. 그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다. 완전 패여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거 약간 이렇게 물결처럼 만들어도 예쁘겠어요. 비단벌레? 왜 자꾸 벌레 돼야 되지? 벌레 안 되면 안 돼요? 자, 흑진주. 오, 좋네. 흑진주. 흑진주 좋네. 흑진주 픽. 흑진주 픽. 그래서 얘는 세개 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만 좀 두꺼운 애 한번 깔아볼게요. 조금 넓게, 넓게 해가지고. 흑진주 좋다, 흑진주. 흑진주 마음에 들어요. 나 벌레 안 할래. 예뻐, 예뻐. 원장님, 삐지지 마세요.
중간에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중간에만. 신났어, 신났어, 지금. 오, 저왜 신난지 근데 아세요? 신난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얘는 조금 두께가 약간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3단 해도 예쁘긴 하겠는데, 일단 1단만 할게요. 중간에만. 얘는 약간 두께 있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가운데 이게 들어간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큐어. 꼭 이렇게 안 붙이고, 이렇게 우리 조금씩 붙도록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 다음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는 세 개는 아니니까, 뭐야, 이제 탑으로만 하셔도 돼요. 꼭, 뭐야, 베이직실 안 하셔도 돼요. 당황했나봐. 말 더듬어. 자, 중간에만 해도 예쁘다. 맞죠? 오, 괜찮은데? 아니요,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자. 겁나 괜찮어. 오, 검정에다니까 너무너무 예쁜데요? 흰색에다 해도 예쁘겠어요. 오, 매력 있는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진짜. 자, 큐어를 좀 하고, 여기 위에다가 우리 파우더 살짝 하고, 탑으로 또 마무리 좀 해볼게요. 여기에 중간에 파란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핑크로 조금만, 약간 오묘하게 또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곧 이따가 우리, 본사에서 라방 있죠. 오, 예쁜데요? 중간만 들어가도 되게 괜찮은데? 3단 해도 괜찮겠어요. 자, 여기다가, 중간에, 자, 파란빛 나는 아이 위에다가 초록을 살짝 덮어줄게요. 그러니까 더 연결되는 느낌이 난다. 오! 보이시나요? 초록이 위에 덮인 느낌? 슝! 이렇게. 초록! 보이시죠? 초록! 초록이 약간 이렇게 넘어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 같다. 그죠? 중간에 이 필름을 이렇게 해도 되고, 3단 해도 될것 같아요. 3단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두꺼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탑젤 해주시고, 큐어. 뭐야. 삼척 원장님 이제 들어왔어. 다시 설명해줄게요. 자. 제가 근데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꼭 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기. 자, 실리젤로랑 젤두 가지, 요렇게 세 가지가 우리 젤. 젤인데, 여기 위에 파우더가 올라가는 거. 파우더를 올릴 수 있는 젤. 근데 얘는 결감을 만들 수 있는 젤. 얘는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 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우더는 요렇게 7개. 하나, 둘, 세 가지는 투명한 느낌.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색깔이 약간 가을스러운 느낌. 우와, 진짜 예쁜데? 삼척 원장님 이제 들어오면 어쩌고 뭐 하마. 그 올려놓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 재워진의 라방 대구는 되게 길겠죠? 왜냐면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실리젤로를 하는 날. 자, 그래서 핑크랑 이렇게 골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 결감 내는 거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내는 거보다 훨씬 멋스럽다, 그죠? 너무 괜찮은데? 찾았어. 이런 걸 찾을 때 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완성해 보시면 너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부산 센터에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또, 진짜 생각하면서 또 감사함을 또 드릴 거고요. 감사함을 드릴 거고,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는 DM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배송을 해 드릴 거고, 원장님들한테 또 이런 꿀팁,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꿀팁을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요. 다음 우리 라방도 또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